요나가 물고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아뢰더니 네 응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 부르짖더니 주께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 기도 내용은 응답하셨나이다, 들으셨나이다.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지금 현 상황은 물고 뱃속이거든요. 말이 쉽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캄캄한 정도가 아니죠. 거기서 그 고통스러운 거, 숨도 못 쉬죠. 아참은 소화되고, 그 물고기 뱃속에 똥 냄새 날 것이고, 얼마나 말이지,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 가운데서 요나가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명령을 구하고 니느웨로 가라. 선지자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원수 아수르 족속 그들이 회개해야 하고 구원받는 건 도저히 마음에 안 맞아요. 안 맞아. 저들은 벌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런 악독한 족속들에게 회개하라고. 그건 있을 수 원수 족속을 벌 받고 망한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는데 정 그래서 싫어서 도망 정 반 다시 도망가다가 풍랑만 나갖고 이제 나르들을 바다에 던지라. 난 그래도 선지자 그 기본 양심이 있어가지고 나 때문이다 이 풍랑 나오나 죽지 여러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바 던졌는데 물고기 꼴꼴 삼켜갖고 뱃속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들렸고 파도가 넘치고 사제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 주의 목전에 쫓겼지만 다시 성전을 성전이 주님 모신 하나님 집 하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보자면 나온 거죠. 하나님 보고 그래서 내 생명 구덩이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래도 내 성전에 내가 기도가 미쳤나이다. 계속 또 구절에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감사 마지막 감사 기도를 해요. 지금 죽게 된 상황에서 감사가 어떻게 돼? 근데 그때 이제 진정한 감사가 된 거예요. 내 서원을 주께 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겠나이다. 구원의 여호와께 속했나이다. 구원 하나님에 속했나이다. 여러분 지금 문제 복잡한 거 얽히고 설킨 거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뭐 사업 문제, 어떤 이 나라 문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오직 하나님만 할 수가 있어.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죠. 감사하기도 했죠. 이런 감사만 하면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돼요. 이 감사한다 그 말은 한 말이 뭐냐면 믿음의 기초 위에 감사가 되어요. 믿음은 하나님 절대의 주권을 믿는 거거든요. 내가 망하고 흥하고 하나님 손에 있다.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오죠. 감사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매를 때려도 잘했고, 망해도 잘했고, 병글어도 잘했고, 부도 나도 잘했고, 하나님 하신 일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 말을 듣기 좋아하시거든요. 사람도 자기를 인정해주면 좋거든요. 칭찬해주면 좋거든요. 누구나 인정해 칭찬하는 사람은 내가 조금 실수했더라도 그래도 좋은 것만 얘기해주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편해요. 나를 공격하면 딱 마음을 닫고 경계를 하고 방어 태세를 가져요. 대화 중에서도 언제나 마음을 안 열어요. 그말 옳더라도 나는 싫어요. 이제 내 가슴이 마음이 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하나님도 하나님 얼마 우리 사랑하시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의 고백을 해야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면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은 잘하셨습니다 할
들을 만한 분이셔요. 예. 그분 자신이 의롭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고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도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신 분이고 하나님 빛이 하나님 자신이 빛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사랑의 원천이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잘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안 되니까 그 이해를 못하고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밥을 먹어라 공부해라 해도 뭐 간섭한 게 싫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놀고 싶고 공부하기 싫고 부모는 아니거든. 이건 절대 이 때가 있다. 너 공부 이때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 공부하면 내 인생 버린다. 몇 년 사이에 끝나요 완전히. 그 애를 타거든요. 그는. 근데 친구가 좋거든. 놀러 다니는 것이 좋거든요. 컴퓨터가 좋고. 그 아이 우리들이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영적생활해라. 절대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해도 우린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우리 신앙생활은 또 빗나가기 쉽고 막 그래. 좀 매 때리거든요. 매 때리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빛나고 죄가 있은 게 매를 맞는 건데 매를 맞아도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연애가 감사하다. 마지막 감사해요. 감사. 자,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 구원하셨나이다. 그 이미 과거 완료형을 쓰시는데 아직 물고기 뱃속이거든요 지금. 상황은 절대 안 바꿔졌어요. 곧 죽어요 지금. 근데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감사하나이다. 믿고 간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부탁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할지 안 할지 모르겠구만. 한번 해보는 거지. 믿어봤자 본전이니까. 그런 기도 들으시기에는 절대 안 들거든요. 그 기도가 믿고 구해야 되거든. 지금 자, 하나님 독대하고 있거든요. 그분 얼굴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 말할 때도 눈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서로 말 들어주고 대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니까 그냥 씨부름거리고 그냥 그런 중원비도 아니 사람이 정확하게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박또박 얘기를 정확하게 듣는다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내 기도 여기서 들어주신다 그리고 응답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회개하면서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흡족한 대화가 풀어졌어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회개가 됐거든요. 서원 갖겠다 했고 감사하고 내가 사명 감당하겠다 했고 이제 하나님 볼 때는 고쳐버린 거예요. 고쳐 물고기 뱃속에서 넣어놔갖고라도 하나님 고쳐 쓰시나니 감사하시 바랍니다. 고쳐야지 회개해야지 제 사명 잘 감당 못하고 고집부리고 정반대로 선지자가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늘어서라도 혼을 내버려야 돼. 그래서 여기서 깨뜨리고 그래갖고 아니 이 기도 내용 자체가 변화된 요나 바꿔졌어요. 바꿔져야 돼. 기도는 뭔가 하나님 만난 가운데 나를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내가 깨어지고 항복해야 되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설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설득 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설득 당해 말씀하면서 잘못했어요. 막 통에 잡아가면서 내가 빗나가고 이랬거든요. 하나님 죄송하고 미안해요. 막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받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대화와 교제인데 거기서 내가 바꿔져요.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데 기도하면 변화 안 됩니다. 기도할 성령 임재가 오고 또 빛이 오고 검이 되고 찌르고 쪼개고 그러면서 내가 바꿔져서 거룩함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성가시기 막 설득하고 막 띵깡 나고 막 아이들이 띵깡 나고 막 그래갖고 그만 달게 줘. 아니거든. 이놈 자식하고 뱉어 때려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혼을 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속한 나이다 하고 이제 물고기 그러니까 폭토해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쉽게 배 고난의 현장이거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죽게 된 상황이 되면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이거 경험했어요. 제가 벗어나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방이 없어서 방이. 그럼 10일 금식 갔다 와고 교회 저뒤 의자에 이렇게 누워서 있어. 보호식도 못하고 뭐 전혀 낙파에 떨어졌죠. 그냥 한순간에 그냥. 그때 내 나이가 29인가 30인가 뭐그 정도. 젊은 나이에 그냥 할일다 했어. 그냥 20대에 그냥 사장도 했다가 학교도 근무했다가 망하기도 했다가 별거 다 했어. 홀딱 말이야 그냥 항복이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인연이 그렇게 그거 하나의 은혜로 이제 그뭐 어쨌든 6개월 그 정도 뭐 가족이 흩어졌죠 완전히.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죠. 뭐 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 하나 얻는 거에 소원이잖아요. 어디 오갈 데 없어 자기 고만호 목사 교회 가가지고 한달 동안 밤새 절하고 잠잘 때가 새벽에 또 교회에서 누워있고 또 금식 갔다 와서 진짜 그 먹을 것도 없어. 그건 또 뭐. 진짜 가난해갖고 밥 먹기가 눈치 보이고 그 당시 혼합국 좋은 쌀인 게 아니고 정부의 혼합국 이렇게 뭐 나오면 밖으로 와 좋은 쌀 주고 바꾸더라고. 도배에서 양이 많아야 되니까 그 정도 가난해. 거기서 밥을 얻어 먹는데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어. 눈칫밥 먹는 거죠. 기도에 나와가지고 변화성이 내내 있어. 거기 나와갖고 거기서도 월요일 가갖고 금요일 됐는데 다 친구들은 금요일 기다려 가고 싶어. 나는 갈 때까지 해야지. 그래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4차 13 보집한다고. 아버지 이 자리가 내 자리. 내가 그 기도원에서 청소하고 밥만 비교해주면서 그랬더라고. 애기 셋 낳고 다섯 식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원에 있을 데도 없고 방도 없고 그렇게 비참하게 하죠. 땅바닥에 떨어졌고. 그래가지고 이 물고기 뱃속이 이제 물고기 뱃속이 이제 그게 물고기 뱃속이더라고. 물고기 뱃속이죠. 오갈 데 없니. 내가 산수께서 밤새 철야 했어요. 달빵 하나 얻으려고. 그 달빵 하나 아무데 얻으면 되는 거지. 그게 상부등이 생각나. 그 달빵 얻으러 왔어. 가장 싼 방으로 여기. 그거 여기가 목회자가 될 줄 제가 알겠어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지 결국. 근데 기도원 이제 응답 받아야지. 응답 없이 하니까 망하구나. 대박 응답 좀 주세요. 막. 이게 물고기 뱃속인데 방 하나 얻어놓고 방딱 얻었어. 2만 달빵 얻어놓고 혼하고 한말 그것도 50% 주고 반대 예상. 그리고 저녁밥 같이 식구 다섯 식구가 먹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감사. 그때 반찬이 한두 가지. 뭐야 장에다가 호박잎에다가 밥 하나 했고 감사가 뭐 감사해야지 이제 감사가 돼요. 그리고 밤에 산에 찾아갔어요. 찾아간다니까 또 감사하니까 그럼 안 굶고 간 걸로 감사해. 굶으면 어째? 아이고 언제 감사냐고 배부르고 등따가 감사한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요. 바닥에 팍 떨어져 봐.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바닥에 앉아 떨어지고 바빠갖고 그러면서 절약하는 것이 당연해. 절약하는 것도 당연하죠. 정말 내가 이제 예 목회를 잘해야 되니까 기도 불러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낮에 거의 잠자고 어떻게 잠가도 조금 자고 새벽에 잤는데 낮에 성경 100페이지씩 200페이지 읽어진 거. 이 성경처럼 재밌는 거 없어. 꿀성이야 이게 꿀성. 그 기간이 나를 변화시켰더라. 그 기간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그러면 목회 못했죠. 그러니까 결국 어느 때인가 물고기 뱃속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캄캄해 전혀 안 보여. 근데 그때 기도 보여주고 들려주고 얘기하고 이제 대화가 돼 이제 대화가. 내 잘날 때는요
내 고집 있고 내 마음대로 막 다녀. 절대 안 됩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예, 하나님의 쓰임받은 성경이 모든 인물이 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는가 딱 이거 하나예요. 고난 거치지 않고 절대 쓴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깨뜨리려고 그래요. 부서뜨려야 돼. 이런 거 생각 봐. 그래서 복종해야 돼. 네 똑똑한 거, 네 머리 굴린 거, 이 머리 굴려 갖고 있는 거지. 머리 굴리면 절대 꾀예요. 가슴으로 믿어야 돼. 가슴으로. 할렐루야. 내 심령으로. 내가 생각이 깨지고 부서진데 언제 부서진가? 고난에 들어가야 깨지고 부서지는데 고난 아니고는 안 깨집니다. 곤란이 나를 너그럽게 싸우니 곤란해야 너그러우지만 곤란한 일 막 겪고 많이 너그러져요. 품어. 다른 사람 이해가 돼. 그럴 수도 있지. 요거에. 고난이 유익이라 이론에 제 윤례를 배우게 돼 있네.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와요. 심령이 가난해져. 가난해지니까 말씀이 전부 꿀쑥이야. 땅바닥에 떨어져 봐. 근데 고난의 과정을 안 거치고 막 승승장구해갖고 뭐 박사학위 미국 다 갖고 학위 이렇게 갖고 온 사람들요. 우리 동기들 많이 봤어요. 우리 동기들 중에서요. 뭐 어디 뭐 서울 아주 인류대 수석 학사학위 전부 우수수 지금 다 보거든요. 개척기가 다 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놀아. 복귀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걸 주고 박사학위 몇 개 갖고 왔어요. 아니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지금. 결국 그게 뭐냐고 머리 좋은 사람하고 똑똑한데 그게 필요 없는 건데 그 위에 깨어져서 영의 사람이 되는데 영의 사람 아니잖아요. 기도를 해 응답이 있어 병을 고쳐 영의 사람 안 바꿔지기도 안 된다. 영의 사람 바꿔서 반드시 원. 아 그것이 복이구나. 그리고 개척을 때 정말 어렵게 완행일자 타고 다니면서 돈 2천 원 사이에 4,300원 고속버스 4시간이면 되는데 2천 원 없으니까 2,100원짜리 달라니까 밤새 8시간 12시간 여기 그때 비둘기호가요 3시간인데 그때는 서서 다녀요. 이렇게. 얼마나 많은지 뭘 밀려갖고 막 밀려갖고 8시간 10시간 타고 다녀 그 돈 2천원 사이에. 근데 그때 나는 기차 타잖아요. 그럼 밖에 나와. 난간을 못 잡아, 난간. 그 통난간. 난간을 그러면 거기서 쫙, 밤새 내려오면서 그래. 이제 기차 소리가 나니까 막 주혈을 한지 이제 자기들 모르지. 나는 밖에 나와서 막 밤새 기도하면 좋잖아요. 항상 한 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도해서 좋고 막.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걸 이겨야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거에 나를 만든 거예요. 결국 아, 그래 내가 그런 과정 없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아 물고기 뱃속이 그게 물고기 뱃속이야.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나를 만들어 그때 바꿔줘야 돼. 축 감사합니다. 축 감사합니다. 모든 걸 이기고 저는.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이 그렇게 어려울 때 하면서 3년 졸업할 때까지 돈 1원 하나 꿔달라고는 안 했어요. 정말 저녁밥 못 먹을 때 있었어요. 우리 돈 100원짜리 하나 갖고 라면이 300원, 라면 300원 못 사먹고 빵 하나 먹고 왔어요. 그런데 담임 전도사가 집사한테 내가 돈 꿔주라고 하냐고 죽으면 죽었지. 절대 근데 끝까지 지켰어요. 그 이제 교회 건축을 하고 빚을 내죠. 근데 이게 자존심이잖아요. 내가 궁핍한 모습 안 보이고 싶더라. 절대 안 보여. 절대로. 근데 그게 나 훈련했어요. 비굴하게 살지 않고. 아니 당당한 담임 전도사잖아. 내가 당임장이잖아요. 근데 돈이나 꾸지라고 내가 차비 없다고 돈 꾸지라고 했냐고. 살에 올리는데 올리지 말라고. 올리지 말라고. 끝까지 올리지 말라고. 근데 결국 내가 올리지 말아야 결국 내가 이제 지더라고. 저
3월 달 되면 내가 져갖고 이제 밀린 거 다 또 받아야 돼. 나는 올리지 말라고. 근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신 마지막으로 저는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 일하셨다는 걸 느끼냐면 이 물고기가 어디로 갔냐면 예, 니네로 갔거든요.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 근데 이 물고기는 방향을 니네로 가. 다시스에서 니네로 가야 돼. 폭 토한 것이 니네로 거기다 토해내. 우리는 캄캄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일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물고기가 또 물속에 터여 죽어 버리지. 근데 물고기가 니네 그쪽 갖고 해변에다 똑 터여져. 우리는 캄캄해. 어디로 물고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도 나 우리 교회가 물고기 뱃속이요. 그래 주님 일한다. 일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방향을 가고 일하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 일하신다. 절대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고 믿으시고 기도하세요. 고난이 많은 만큼 복도 커. 왜 깨져도 완전 깨져야 되니까. 요 모세는 가장 크게 쓰인 사람이 40년을 깨뜨렸어요. 하나님 뚝딱 해버리죠. 은사는 뚝딱 오려와. 그러나 변화는요, 인격의 변화는 점진적이에요. 절대 시간 걸립니다. 우리가 아이가 얼른 안 크잖아요. 영에 자란 것도 시간이 걸린다. 은사는 한순간에 풀어줄 수 있지만 인격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깎는 기간이 걸려요. 그 기간을 잘 견뎌서 고난이 큰 만큼 아 어마어마한 고난이 복도 금방 그냥 어마어마한 복 주려면 그 요셉이 감옥에 넣어주고 거기서 훈련시켜갖고 총리를 만들지 절대 그냥은 아니에요. 다윗이 10명 이상 쫓겨다니고 훈련왕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광야 훈련이고 연단 훈련이고 어쩔 수 없는 과정 하나님 그 고친 과정을 잘 감사로 이겨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